오늘의 1분 너바 소식 고고! 케빈 가넷과 폴 피어스가 다음 시즌 미네소타의 성적을 예측했는데요. 서부 7에서 8위 정도는 아니고 4위 안에 들 것이라 예상했네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계속된 무릎 통증을 호소한 론조볼이 결국 왼쪽 무릎 관절경 수술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려했던 상황이 터져버리고 말았네요. 수술 이후 4에서 6주 회복기간을 거쳐야 하며 재검진을 통해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 시즌 초 결장은 확정이라고 봐야겠군요. 그리고 오클라호마시티의 에이스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 또한 왼쪽 MCL 부상을 당하면서 트레이닝 캠프에는 결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선수들의 부상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드레이먼드 그린이 NBA 구단주들에게 로버트 사버 퇴출에 대해 투표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결국 사버는 피닉스 선즈와 피닉스 머큐리 구단에 대한 매각을 결정하면서 그의 구단주 커리어는 이렇게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국의 징계가 다소 약하다 싶었는데 이렇게 결론이나 다행이네요. 과거 유타에서 뛰었던 대론 윌리엄스가 상대적으로 스몰 마켓인 유타에서 뛰고 싶은 선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보얀 보그다노비치가 곧 트레이드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던 클락슨으로 1라운드 픽을 얻어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마이크 콘리에겐 그 어느 팀도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하네요. 레이커스는 이번 주에도 인디애나와 트레이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인디애나는 마일스 터너와 버디 힐드를 내주는 대신 러셀 웨스트브룩과 비보 1라운드 픽 두 개를 요구하고 있으나 레이커스에서는 여전히 흥미가 없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결국 마일스 터너가 인디애나 잔류를 선언하면서 이 트레이드 논의도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레이커스는 레전드 조지 마이카는 등번호 99번을 영구결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데니스 스미스 주니어가 1년 계약으로 샬럿에 합류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너바 소식 끝!